시간이 됐으니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버전 포뮬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인버전 포뮬라인데, 인버전 포뮬라가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있으면 거기로부터 디스트리뷰션을 리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실 커버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커버를 못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이 인테그러블 하면 그러면 뮤가 덴시티 펑션이 있고 그 덴시티 펑션이 바운디드 컨티뉴어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죠. 그래서 지금 CRM은 인버전 포뮬라 CRM은 이렇게 됩니다. 인버전 포뮬라 CRM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보면,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워킹을 한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잘 워킹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바꿔치기 할 수가 있고요. 예, 요 적분도 바꿔치기가 가능하겠는데, 오케이, 요거를 이렇게 쓰죠. 인테그랄 2의 마이너스 i t x dx에 a부터 b까지 하면 예, 요거 아, 요렇게 되고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2의 마이너스 ITX 마이너스 IT 하고 마이너스가 있어야 IT가 되고 여기 AB 하면은 여기 없어도 되는군요. 예. 이렇게 되고 여기를 S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요게 오케이. 그래서 요게 요걸 전체적으로 보면 요걸 여기에 절대값을 취하면 요 부분은 지금 여기 좀 전에 봤던 겁니다. 그래서
요 절대값 안으로 들어가면 요게 1에 의해서 바운드 되고요. APA에서 바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인테그랄 AB의 2의 마이너스 ITS DS고 그러면 요게 전체적으로 요거는 B 빼기 A가 되고요. 그러면 요게 전체적으로 B 빼기 A의 요렇게 될 텐데 요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요게 파이나이트 하니까 요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됐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포인트 매스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알파라는 데서 포인트 매스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포인트 매스가 없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점에서 여기 어떤 알파라는 점에서 특정한 점에 포인트 매스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 AB를 알파에 굉장히 가깝게 잡아줘요. 그러면 요거에서 바운드 되는데 요거는 파이나이트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임의로 작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뮤가 포인트 매스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포인트 매스가 없으니까 지금 이게 포인트 매스가 없다는 거고요. 포인트 매스가 없으면 요 부분은 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게 좀 전에 봤던 거고요. 이렇게 되고 요거를 이렇게 하면 요게 density function 역할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아규먼트의 포인트는 요 인테그러빌리티 컨디션이 있을 적에 인테그러빌리티 컨디션이 있을 요게 인테그러블 컨디션이 있을 적에 여기에 절대값을 해주면 요게 요거에 의해서 바운드 돼요. 컨스턴트에 의해서 바운드 되고요. 그러니까 인테그러블 하고 요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로직에 의해서 요렇게 되는데 요 얘기가 지금 포인트 매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포인트 매스가 없고 그러면 요 부분이 날아가는 거고 따라서 요게 요거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요거하고 요거 바꿔치기 되는 거는 마찬가지로 후빈이 정리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매스가 이런 적분 형태로 표현이 되고 포인트 매스가 없기 때문에 요게 덴시티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덴시티 펑션이 바운디드 돼 있다는 거는 여기 절대값 취해 보면 요거에 의해서 바운드 됐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1 over 2 파이로 나누는 걸. 예, 바운드 되고 뭐 연속인 거는 뭐 그렇게 뭐 바운디드 컨버전스 세오렘 같은 걸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인테그러블 하면 덴시티 펑션이 존재하고 요런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 덴시티 펑션이 요런 식으로 주어지면 바운디드 돼 있고요. 그러니까 덴시티 펑션이 요런 식으로 주어지면 바운디드 컨티뉴어스하다는 거는 요거는 요건 1이고, 그러니까 요게 바운드 돼 있죠. 바운드 돼 있고, 컨티뉴어스 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yn이 y로 컨버지 하면 fyn은 근데 요거는 요걸로 컨버지 하겠습니다. 요거는 FY고, 요거는 뭐 다미넌트 컨버전스 세오렘 써도 되고요. 예, 다미넌트 컨버전스 세오렘 쓰면 되겠네요. 다미넌트 펑션은 요걸 사용을 해서 뭐이 정도 필요하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건 지난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실제로 사용을 했고요. 실제로 사용을 해서 이 폴리아의 덴시티 펑션, 폴리아 디스트리뷰션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이렇게 된다는 걸 봤고, 코시 디스트리뷰션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이렇게 된다는 걸 봤었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메인 포인트는 레이비 컨티뉴티 세오렘입니다. 그래서 레이비 컨티뉴티 세오렘 여기 좀 얘기가 돼 있는데 보면서 얘기를 하죠. 뮤 n이 probability measure예요. real line 상에 그랬을 때뮤 n이 뮤로 컨버지를 하면 이렇게 하면 대응하는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대응하는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컨버지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지 파트고요. 중요한 파트는 두 번째 파트입니다. μn이 있고요. 그거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πn이에요. 그랬을 때 for any t에 대해서 φnt가 컨버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φt라고 부르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분포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게 시퀀스인데 요 시퀀스가 임의의 t에 대해서 요 값이 컨버지를 하면 요걸 요렇게 얘기를 할 텐데 요거는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if 요 함수입니다. phi t가 연속이면 continuous at t equal 0면 예, 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연속이라는 조건이.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레비의 continuity theorem이라는 게요 continuity가 요 조건 때문에 이름을 붙인 요렇게 붙인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뮤가 있어서 뮤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파이고요. 그리고 μn이 μ로 컨버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theorem statement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statement는 μn이 μ로 컨버지하면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대응하는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컨버지한다는 게첫 번째 파트고요. 사실은 이거는 앞에서 증명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state 할 적에 이런 식으로 state 합니다. 이두 번째가 메이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저가 sequence of measure가 있는데 고정된 t에 대해서 characteristic function 값이 converge를 했을 때그 converge 하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요게 연속이면 t가 0에서 연속이면 그러면 실제로 요게 캐릭터리스틱 펑션이고요. 대응하는 프로버티 매저가 있고 그리고 요게 요로 수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theorem statement가 이해가 됐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레비 컨티뉴티 세어렘이라고 그러는데 요첫 번째 부분, 첫 번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위컨버전스가 우리가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증명은 안 했지만 μn이 μ로 컨버지를 하면 임의의 바운디드 컨티뉴어스 펑션에 대해서 적분값이 대응하는 적분값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EITX. 그러니까 T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T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요거는 Bounded Continuous Function이에요. D가 고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 요건 Bounded Continuous Function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요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μn이 μ로 컨버지한다. 그러면 요게 Bounded Continuous Function이에요. X에 대한 X의 함수로 요거는 Bounded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속입니다. Bounded Continuous. 그래요. 그래서 요게 요로 컨버지 하는 건데 요게 phi and t고요. 요게 phi t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요거 우리가 요거를 증명을 안 했어요. 요거를 증명을 안 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을 텐데 그거 하기 전에 스콜로드 리프레젠테이션 세럼을 다시 보면 이런 겁니다. Fn이 F로 컨버지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랜덤 배리어블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almost surely 컨버지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건 증명을 안 했지만 제가 그 콜모그로프 스미로프 트랜스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콜로드 리프레젠테이션 세렘부터 리뷰를 해주면 μn이 μ로 컨버지하면 그러면 우리가 xn하고 x를 만들 수 있어서 xn의 분포는 μn이고요. x의 분포는 μ고 그 다음에 xn이 x로 almost sure 컨버지하는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콜모그로프 스미로프 트랜스폼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니폼 배리어블을 하나 만들면 그걸 이용을 해서 이게 μn의 CDF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xn이 될 거고요. 이게 μ의 CDF라고 그러면 그래서 여기가 x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요 CDF가 요 CDF로 컨버지를 하면 여기 대응하는 x에는 x로 컨버지를 하겠습니다. 요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이게 디스트리뷰션이 컨버지를 하면 디스트리뷰션이 대응하는 디스트리뷰션으로 컨버지를 하면 그게 if and only if로 bounded continuous function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디스트리뷰션이 컨버지를 할때 bounded continuous function에 대해서 요게 수렴한다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μn이 μ로 컨버지한다는 거는 if and only if로 for any bounded continuous function f에 대해서 expectation이
대응하는 expectation으로 converge 한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요게 converge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를 그 사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μn이 μ로 컨버지를 하면 좀 전에 스콜로호드 리프레젠테이션 세레미 스콜로호드 리프레젠테이션 세레미 얘기하는 게 exist xn x such that xn이 x로 almost sure 컨버지하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면 fxn integral fx dμnx는 이거는 expectation fxn이에요. 그 다음에 integral fx dμx는 2의 fx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xn이 x로 almost sure 컨버지 하기 때문에 요게 요걸로 almost sure 컨버지 하고요. 그러니까 almost sure이 컨버지를 하고, 그런데 요게 bounded 돼 있어요. f가 연속인 거는 xn이 x로 almost sure 컨버지 했을 때 요 함수 값이 요 대응하는 함수 값으로 수렴한다는 걸 요거를 개런티 해주는 게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expectation이 converge 한다는 거는 bounded 돼 있으니까 bounded convergence theorem, dominant convergence theorem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으면 스콜로드 리프레젠테이션 세렘에 의해서 이렇게 커플링이 가능하고요. 이 커플링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xn이 x로 almost sure 컨버지 하니까 f가 연속이니까 요거 2fn은 2fx로 컨버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운디드 되어 있기 때문에 f가 바운디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운디드 컨버전스 세렘을 쓰면 expectation 값이 대응하는 expectation 값으로 converge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하면 μn이 μ로 almost sure converge 이거는 예,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 f를 eitx라고 하면 t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phi n t가 되고요. 요게
phi t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레비 컨티뉴티 시어렘에서 이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 첫 번째 파트는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증명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석 체크를 안 했네요. 지금 출석 체크하면 다 지각으로 처리되는 것 같던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저는 10분 지나면 지각으로 처리되는 것 같던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나. 오케이. 그래서 요 레비 컨티뉴티 시어렘에서 첫 번째 파트는 여기 증명이 됐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probability measure sequence가 있고요. 이미의 고정된 t에 대해서 characteristic function이 converge를 해요. 그래서 그걸 phi t라고 그랬는데 이게 characteristic function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플이 고장이 났나? 오케이, 전체 출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리밋 값이 characteristic function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characteristic function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이티가 뭔가요? 예, 그래서 요 리밋 값이 t가 0에서 연속일 경우에 probability probability measure mu가 있어서 요거의 characteristic function이 phi고요. 그리고 이 mu n이 mu로 converge 한다는 겁니다. 요게 레비 컨티뉴티 시어렘의 메이저 파트고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레비의 Continuity Theorem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Continuity Theorem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요 조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은 뮤 n이 타이트하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 뮤 n이 타이트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뮤 n이 타이트하다는 게 증명이 됐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할수 있는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뮤 n이 타이트하다는 거는 뭐랑 동치였냐면 뮤 n이 relatively compact라는 것과 동치했었습니다. relatively compact. 그러면 뮤 n이 relatively compact라는 거는 뭐냐면 정의가 for any sequence, subsequence there exists subsequence such that 요 subsequence가 어디로 컨버지하는 요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트니스는 relative compactness와 동일하다고 그랬고요. 이 relative compactness는 뭐냐면 임의의 subsequence에 대해서 subsubsequence가 있어서 converge 한다는 거예요. 이거가 relative compactness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요거의 임의의 subsequence를 잡았을 때 subsubsequence가 있어서 이렇게 converge 한다고 그러면 대응하는 characteristic function이 여기에 대응하는 characteristic function으로 converge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컨버지 한다는 거는 사실은 요 캐릭터리스틱 아요 프로버티 메저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임의의 임의의 여기서 오케이. 그러면 임의의 subsequence를 잡으면 거기에 대해서 subsubsequence가 있고요. 그런데 그게 컨버지를 해요. 어떤 걸로? 그런데 characteristic function 요거 요거의 characteristic function도 요거의 characteristic function으로 갈 텐데 이미 pointwise convergence는 증명이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characteristic function이 같다는 거는 density function 분포가 같다는 거죠. 요거하고 요거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의의 subsequence에 subsubsequence가 있어서 converge를 하는데 그 convergence가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뮤에는 뮤로 컨버지를 하겠습니다. 요거로. 요런 아규먼트는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맨날 쓰는 초식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요거는 뭐랑 똑같으냐면 an이 a로 컨버지 하는 거를 어떻게 증명한 거냐면은 for any subsequence there exists
sub sequence에 대해서 sub sequence가 있어서 요게 such that a and double prime이 converge를 하는데 요게 다 똑같다는 겁니다. 예, 요 argument랑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특정한 거에 대해서 요게 guarantee가 됐고요. 그다음에 임의의 다른 거에 대해서도 converge를 하는데 요게 컨버지를 한다 그러면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대응하는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컨버지를 할 텐데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포인트와이즈 컨버전스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요것과 요것과 동일하겠습니다. 따라서 요거의 캐릭터리스틱 펑션과 요거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같고요. 그 얘기는 요것과 요것이 매저가 같겠습니다. 따라서 요 아규먼트에 의해서 요게 컨버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거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될 거고요. 따라서 예, 증명해야 될 메이저는 요겁니다. 뮤 n이 타이트하다는 거. 예,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를 증명할 때 가장 메이저 스텝이 μn이 타이트하다는 걸 증명하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요 스텝이 이해가 되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거는 거의 많이 쓰는 초식입니다. 요것과 비교를 해보세요. 요거하고 요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해보세요. 네, 동일한 로직입니다. 단지 리얼 넘버가 아니고 프로버빌리티 매저일 뿐이에요. 동일한 로직이에요. 단지 추가가 된 거는 probability measure는 characteristic function과 1대1 대응이 된다는 그 사실, 그것만 추가로 필요하고 기본 로직은 똑같습니다. 예, 이해가 안 되시면 그 비디오를 다시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레비 컨티뉴티 시어렘을 증명을 할 때, 레비 컨티뉴티 시어렘, 세컨 파트를 증명할 때, 메이저 스텝이 뮤 n이 타이트하다는 걸 증명하는 스텝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타이트하다는 게 뭐냐? 이 뮤 n이 타이트하다는 거는
정의가 뭐냐면 컴팩트 셋이 있어서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컴팩트 셋이 있어서 뮤 n k가 1마이너스 입실론보다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리얼라인상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뮤 n이 타이트하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for n이 입실론이 주어지면 컴팩트셋은 클로즈드 인터벌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there is M such that 이게 컴팩트셋이에요. 이게 1마이너스 입실론보다 크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게 입실론보다 작다는 거고요.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 마이너스 m하고 m이 있어서 임의의 뮤 n을 보면 여기에 있는 매스가 입실론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뮤 n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뮤원, 뮤투 여러 가지 분포가 있는데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m을 충분히 크게 잡으면 이 n에 무관하게 여기 테일 매스가 입실론보다 작다는 겁니다. 이게 타이트니스의 정의예요. 이 타이트니스 정의가 이해가 되는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전에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sequence of probability measure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컨버지 한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뭐 얘기할 게 없죠. 지금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게 뮤 n이 뮤로 컨버지 한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오늘 내용이 조금 아리까리하고 그럴 겁니다. 이게 뭐막그 단순히 막 계산하는 게 아니고 약간 해석학적인 플래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이. 예, 그래서 타이트너스를 지금부터 계산을 하겠습니다. 예, 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요겁니다. 그러니까 타이트니스라는 건 뭐냐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모든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A를 충분히 크게 잡아서 요 테일에 있는 매스가 입실론보다 작게 모든 프로버빌리티 매저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타이트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 계산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예, 굉장히 트리키한 아이디어입니다. 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 부분 예, 사실 여기까지인데 예, 요 부분이 메이저 계산입니다. 사실은 요 이니퀄리티가 메이저인데 요거 보는 것보다는 요거 보는 게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예, 요게 메이저 계산이에요. 요게 메이저입니다. 예, 그래서 보겠습니다.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이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에버리지 아웃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 캐릭터리스틱 펑션 예, 쓰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있고요. 그거를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에버리지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테그랄이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바꿔치기를 합니다. 예, 인테그랄 바꿔치기가 되는 거는 푸비니나 토넬리 쓰면 되는데 여기 이 경우에는 푸비니를 써야 될 겁니다. 예, 그거는 된다고 치고 예, 된다고 치고 예, 그러면 예, 적분의 순서가 바꿔질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x적분 먼저 하고 t적분을 나중에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t적분을 먼저 하고 x적분을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의 순서를 바꿔치기를 했어요. 요거는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예, 토넬리냐, 푸비니냐. 여기서는 푸비니를 쓸 거예요. 그 컨디션이 예, 만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적분의 순서가 바꿔진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적분 순서가 바뀌었어요. t 적분 먼저 하고 여기 보면 여기 t 적분 먼저 하고 x 적분을 나중에 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적분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요 t에 관한 적분을 하는데 요거는 뭐 사인 코사인 적분입니다. 예, 그런데 요게 지금 요 적분 구간이 요렇게 있기 때문에 요게 우함수만 살아남아요. 기함수 적분은 0이 됩니다. 여기서 우함수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텀이고요. 코사인 텀은 적분하면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적분을 하면 코사인 텀은 사라지고 여기 그러니까 사인에 대한 적분은 사인은 기함수기 때문에
적분이 0이 되고요. 코사인 텀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코사인 텀 적분을 해서 적분을 한 게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거를 적분 계산을 하면 요렇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요거의 사이즈를 보면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푸비니를 사용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푸비니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푸비니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는 기함수 적분은 0이 되고 우함수 적분만 살아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의 절대값을 취해서 보는데 요 절대값을 취하면 여기가 적분값이 커질 거고요. 요 적분하는 영역을 L보다 작은 경우와 L보다 X가 L보다 큰 경우, 크거나 같은 경우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L보다 작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를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경우는 X가 L보다 작은 경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sin X over X 지난 시간에 그림 그렸던 것 같은데 sin x over x 그래프가 1임 x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1로 바꿔치기 하면 뮤 n의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이렇게 바운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거 그래프를 보는데 요 영역에서 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sin x over x 그래프를 그린 적이 있어요. 절대값 형태로 생각을 하면 절대값보다도 그냥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x분의 1. 그러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요 영역에서는 1로 바운드를 준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x가 0 근처에서는 요걸 1로 바운드를 준 거고 x가 큰 영역 여기서는 x분의 1로 바운드를 x분의 1로 바운드를 준 거예요. 그러면 x가 l보다 크면 요건 tl sin tl은 sin은 1보다 작고요. 그러면 여기는 tl보다 작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 over t 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영역에서는 1로 바운드를 주고 요 영역에서는 1 over x로 바운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가 1보다 작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처리가 된 거고요. 여기가 1 over TLA에서
TL에 의해서 바운드니까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1 빼기 뮤 n이 x가 l보다 크게 되겠고요. 예,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하면 1 마이너스 뮤 n x x가 l 해서 빼기에 여기가 1 빼기 TL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계산이 이해가 되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L을 잘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L하고 T를. 굉장히 트리키한 아규먼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sin x over x 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고요. 여기서는 1에 의해서 바운드 했고 여기서는 1 over x로 바운드 했고 마지막 등호요. 요거는 여기에 있는 매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1 빼기 요건 뮤엔의 덴시티 펑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1 빼기 여기 있는 매스. 요거는 1 오버 TL의 여기 있는 매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 빼기 1 마이너스 TL분의 TL 곱하기 여기 있는 매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요쪽으로 돌리고 요걸 요쪽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요쪽으로 온 거고요. 1 빼기 요거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얻었고요. TL을 2라고 잡은 겁니다. T하고 L을 2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고, 오케이. 여기. 그래서 T하고 L을 잡는데, 여기서 TL을 2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TL을 2라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T하고 L은 이렇게 관계가 되도록 잡은 거고요. 그러면 이게 2고요. 1 빼기 2분의 1 하니까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에 여기 있는 매스가 그러니까 요거 2를 여기도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좀 더, 1 over 2t에 하고 요 2하고 요 2, 하고 캔슬이 되네요. TL이 2니까 L은 2 over T.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2 over T 마이너스 2 over T. 여기에 있는 매스가 이렇게 바운드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뮤엔이 덴시티 펑션이 있다고 그럴 적에 2 오버 t 마이너스 2 오버 t 바깥에 있는 요 매스입니다. 그게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요게 메이저 계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 xn이라고 하겠습니다. xn이 2 over t보다 클 확률이 요거에 의해서 바운드 된다는 겁니다. 요게 메이저 계산입니다. 그래서 요거 요게 굉장히 넌트리비얼한 인튜이션이에요. 여기로부터 출발을 해서 뭐 레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리 갔다리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획득을 한 겁니다. 요게 메인 컨클루전이라고 볼수 있어요. 임의의 probability measure하고 characteristic function하고 봤을 때요 tail probability가 characteristic function에 요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t는 지금 요게 굉장히 크 요게 클 거고요. 그 얘기는 t는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될 거예요. typically. 그러면 요거는 0 근방에서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가 어떻게 잘 되셨나 모르겠네. 이 부분이 메인 컴퓨테이션입니다. 요 다음부터는 약간의 뭐 핸드웨이브 비슷해요. 굉장히 트리키한 계산입니다. 이름이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랩이라고 굉장히 확률론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이지만.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랩이 이름이 많이 나올 거예요.
pray. 예, 그 다음 아규먼트는 그냥 뭐 입실론 델타 아규먼트입니다. 그래서 입실론 델타 아규먼트가 어떻게 가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 phi and t라는 게 컨버지를 합니다. phi t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테그랄 안을 보면 1-phi t로 컨버지 합니다. 포인트와이즈. 포인트와이즈 컨버지 하고요.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컨버지 합니다. 왜 컨버지 할까요? 그러니까 요거 phi and t가 phi t로 컨버지해요. 그러면 요 적분한 것도 컨버지를 할 텐데 왜 컨버지 할까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게 이걸로 컨버지를 할 때 이게 적분값이 컨버지하는 게 예, 세 가지 얘기했죠. Dominant Convergence Theorem, FAT2, 그 다음에 Monotone Convergence Theorem. 예, Dominant Convergence Theorem 쓰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부터 잘 들으셔.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연속이라는 조건을 사용할 겁니다. 이게 0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을 사용할 거예요. 보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컨버지를 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연속 조건을 사용할 겁니다. 요 phi가 연속이라는 조건을 사용할 겁니다. 오케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오케이. 이게 연속이니까 for any epsilon there exists delta such that t가 델타보다 작으면 phi t하고 phi 0하고 차이가 epsilon보다 작게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t, 캐피탈 t를 우리가 델타보다 작게 하면 그러면 요거는 1이 phi 0입니다. phi 0, phi n 0는 0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phi 0로 갈 텐데 요거는 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phi 0 빼기 phi t예요. 그러니까 이게 t가 우리가 이렇게 작게 잡아주면 이게 입실론보다 작아요. 이게 입실론보다 작고요. 그 얘기는 이게 입실론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t를 여기서 phi가 이게 연속이니까 이미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이런 델타가 있고요. 그러면 t를
델타보다 작게 잡아주면, t를 델타보다 작게 잡아주면, 요거는 입실론보다 작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걸로 컨버지 하기 때문에, n을 충분히 크게 잡아주면, n을 크게 충분히 잡아주면, 요놈이, 요놈이 2y보다 작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y보다 작고 요놈으로 컨버지하기 때문에 요 n을 충분히 키워주면 요게 2y보다 작아질 겁니다. t를 델타보다 작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증명을 했냐면 여기서 t를 충분히 작게 잡아주면 다시 얘기하면 요놈을 충분히 크게 잡아주면 요거를 굉장히 크게 잡아주면 요놈을 충분히 크게 잡아주면 충분히 큰 n0에 대해서 요게 충분히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좀 써보죠. 말로.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입니다. for any 입실론에 대해서 t를 충분히 작게 잡아줘요. t를 작게 잡아주고 n을 충분히 크게 잡아줘서 n이 요거보다 크면 1 over t에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1 마이너스 phi n t가 dt가 요게 2y보다 작아요. 그 얘기는 요게 뭐보다 크냐면 요거보다 작아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내용이 뭐냐면 임의의 입실론을 주면 t를 충분히 작게 잡아줘요. 그러니까 요게 충분히 크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n0가 있어가지고 이 n0보다 크면 요게 2y보다 작아져요. 오케이. 그러면 n0만큼 오케이. 지금 그래서 증명을 한게 뭐냐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를 충분히 크게 잡아주면 요 구간에서 요거 테일들이 요런 바운드를 갖는다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이래요. 이게 뮤1, 뮤2, 그래서 뮤엔제로, 뮤엔제로 플러스 1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임의의 for any 입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t를 작게 그 얘기는 2 over t를 크게 잡아주면 여기가 2 over t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 over t예요. 그러면 n이 충분히 크다고 그러면 요런 n0를 잡을 수 있어서 요게 2y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있는 매스들이 요게 2y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파이나이트 개가 남아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뮤원 같은 경우에 요 바운드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투입실보다 작게 된다고 그러면 오케이고요. 뮤트에 대해서는 그걸로 불가능하고 좀 여기를 키워야 된다. 그러면 좀 키워요. 뮤3에 대해서도 뭐이 정도면 된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끝내주고요. 그러면 여기 exceptional case가 finite게 많은데 각각 요거를 충분히 키워주면은 요 바운드가 맞춰져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만 더 키워줘서 요걸 다 맞춰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 그러면 우리가 뭘 증명한 거냐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요거를 충분히 키워주면 모든 n에 대해서 요게 바운드가 성립된다는 걸 증명을 한 겁니다. 네, 요거는 사실 이해를 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처음 보면은, 아, 이게 무슨 소리지? 파이제로는 1이죠. 예, 요게 여러 가지로 좀, 처음 볼때 조금 어렵습니다. 요게, 지금 여기 본 게, 메이저 이니퀄리티고요. 요 이니퀄리티로부터 우리가 좀, 소프트 아날리시스를 하면 결론이 도달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집에서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처음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하면, 파이제로가 1이라고 썼을 텐데. 예, 여기 파이 여기 예, 여기 파이 제로가 1이라고 썼는데요. 예. 여기는 제대로 썼는데 여기서 잘못 썼네. 파이제로는 1이죠. 파이제로는 EITX. 근데 여기가 0인 거죠. 그럼 여기 1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요게 레비의 컨티뉴티 세렘입니다. 그래서 레비 컨티뉴티 세렘 다시 보면 이런 거예요. phi n이 뮤 n이 뮤로 컨버지를 하면
characteristic function이 대응하는 characteristic function으로 converge 한다는 게 first part고요. second part는 mu n 있고 그거에 characteristic function이 있어요. 근데 임의의 t에 대해서 phi n t가 converge 해요. 그래서 그거를 phi t라고 부른 거고요. 요게 characteristic function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phi t가 연속이에요. 그러면 요게 characteristic function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뮤가 있고 뮤의 characteristic function이 phi고요. 뮤 n이 뮤로 converge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건이 crucial한 condition이어서 요걸 Levy continuity theorem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proof는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요 2.3식이 메이저 식이 되겠습니다. 모든 계산의 여기서 계산하는 거는 요거를 요 확률을 characteristic function을 이용을 해서 bounding을 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못마땅한 게 요 t capital T라고 써서 요 capital T가 typically 큰 숫자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typically 작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네, 저 같으면 small t라고 쓸 것 같은데 capital T라고 쓰니까 굉장히 큰 숫자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여기의 컨텍스트를 보면 요 t는 capital T는 작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 요거가 요로 컨버지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대응하는 phi t로 컨버지 한다. 그리고 그게 작은 숫자다 하는 거를, 그러니까 요게 컨버지를 1 phi t로 컨버지 할 텐데 캐피탈 t가 작을 경우에 요게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된다는 걸 argue를 할 때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하이어 디멘전에서 컨티뉴티 세렘을 보겠습니다. 뮤 n이 하이어 디멘전에서 probability measure고 characteristic function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이어 디멘전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져요. 지금 1D에서 얘기했는데 뮤 n이 뮤로 컨버지하면 뮤 n이 뮤로 컨버지하면 characteristic function이 대응하는 characteristic function으로 간다는 거는 쉬운 파트고요. 그거는 동일하게 작동이 되고 converse가 중요한 파트고요. 그래서 converse가 characteristic function이 pointwise converge하고 그게 연속일 경우에 동일한 결론이 얻어지겠습니다. 요 증명은 집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 exercise 문제만 잠깐 생각을 해 볼게요.
이 랜덤 베리어블, 하이어 디멘셔널 랜덤 베리어블이 타이트한 건 if and only if 코디네이트가 타이트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엑서사이즈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하이어 디멘전, 예를 들어서 R2, 2디멘전을 랜덤 벡터라고 그래보죠. 이게 타이트하다는 거는 여기 뭐 xn1, xn2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2D 케이스를 생각을 하면 xn이 타이트하다는 거는 요게 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요게 타이트한 것과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요걸 쓰면 금방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읽어보시고 크루셜한 팩트는 요게 타이트하다는 겁니다. 예, 뭐 요거 간단히 보면 2D에서 예를 들어서 2D에서 타이트하다는 거는 이미 좀 컴팩트 셋이 있어서 이렇게 컴팩트 셋이 있어서 컴팩트 셋 밖으로 mu n 이게 이렇게 유니폼하게 하는 컴팩트 셋을 잡을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여기 있는 매스고요. 예, 요거는 아니군요. 예, 여기 아 맞죠. 여기 매스니까. 여기 매스, 여기 매스가 여기에 있는 매스보다 크죠? 예. 예, 예 그래서, 예, 요게 if and only if입니다. 예. 예, 뭐 어렵지 않아요. 예, 지금 요거는 요 정도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조인트에서 박스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매스하고 여기 있는 매스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1, X2가 타이트하다고 그러면 그래서 X1 타이트하고 X2도 타이트하다고 그러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m-m을 정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매스는 여기 있는 매스 플러스 여기에 있는 매스로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이트하고 이것도 타이트하면 이게 타이트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용을 하면 하이 디멘전에서의 타이트니스나 각각의 컴포넌트의 타이트니스나 동일하겠습니다. 예, 그 아이디어를 적용을 하면 이 하이디에서 타이트니스를 1D 타이트니스로 예, 바꿔치기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하이디에서의 컨티뉴티 시어렘이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디에서 컨티뉴티 시어렘은 기본적으로 1D 컨티뉴티 시어렘하고 동일한 스테이트먼트가 구사가 되고 증명은 1D의 컨티뉴티 시어렘에 의존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크레마발드 디바이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오늘 수업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보니까 통계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던데 증명은 읽어보시고 뭐 어렵지 않아요. 통계 쪽에서 멀티베리어 랜덤 베리어블가 XN이 이렇게 있는데 XN이 어떤 X인피니트로 컨버지 한다는 걸 증명을 할 적에 typically 어떻게 쓰냐면 요거 임의의 벡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리니어 컴비네이션 해준 거 가 어떤 리밋 컨버지 한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멀티 D에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디스트리뷰션으로 컨버지 한다는 게 체킹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1D 문제로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게 컨버지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CRM 스테이트먼트가 요 XN이 X 무한대로 수렴을 하면 리니어 컴비네이션 한 개 그러니까 1D죠. 예를 들어서 2D에서 2D 분포가 이 분포로 컨버지를 하면 그걸 리니어 컴비네이션 하면 1D에서의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1D에서의 분포가 컨버지를 하고요. 하지만 여기 요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the other part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xn이 있는데 임의의 람다에 대해서 요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요 리니어 컴비네이션 한 게 컨버지 한다. for any 람다에 대해서 for any 람다에 대해서 요게 컨버지를 한다. 그러면 to something 어디로 컨버지를 한다. 그러면 there exist x infinite such that xn이 x infinite로 가고요. 그 다음에 x 요거는 대응하는 요걸로 컨버지 한다는 게 요 크레마발드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요 크레마발드 디바이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이디에서 이런 걸 증명을 하고 싶은데
하이디에서 위컨버전스 증명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거를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 요거는 1D에서의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요 1D 디스트리뷰션이 컨버지를 한다고 그러면 요 하이디에서 요 디스트리뷰션이 컨버지 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게 요 CRM의 메인 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통계 쪽에서 이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가 어떤 걸로 컨버지를 할 때, 그거를 증명을 할 때 많이 쓰는 트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크라마발도 디바이스라고 부르고요. 여기 증명 어렵지 않아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못했던 인버전의 그 맨 마지막 파트를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레비 컨티뉴티 CRM을 증명을 했고, 하이디에서 그게 어떻게 익스텐션 되는지, 그 다음에 그거가 하이디에서 컨버전스를 증명을 할 때 1D로 리듀스하는 방법인 크라마말도 디바이스라는 것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